서울 용산구와 강남구의 공시가 17억 원과 18억 원짜리 아파트를 보유한 2주택자 A씨는 올해 종합부동산세로 4,600만 원을 냈습니다. 하지만 내년엔 종부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걸로 보입니다. 여야가 잠정 합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1주택자에 대한 공제액을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늘리면서 다주택자의 기본 공제액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올렸습니다. 또 중과세율이 적용됐던 조정지역 내 2주택자에게 일반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대로 시행된다면 2주택자인 A씨가 낼 종부세는 1,300만 원대로 뚝 떨어지게 됩니다. 여야는 주택이 3채 이상이더라도 합쳐서 공시가가 12억 원을 넘지 않으면 역시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는데 세율은 아직 논의 중입니다. 정부는 또 2주택자에게 8%, 3주택 이상에는 12%를 물리는 취득세 중과제도 역시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일괄 적용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연착륙을 유도해야 되니까 거래량이 적정 수준 되는 그 진입장벽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빼내는 과정이에요. 하지만 금리가 계속 올라 얼어붙은 시장에 끼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예상도 있습니다. 금리 부담이 높은 상황에서 좀 실거주를 하는 그 서민들이 좀 주택을 매입하기보다는 추가목적으로 더 거래가 일어날 수 있는 여지도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서요. 국토부는 이달 안에 임대사업자 제도까지 손보는 등 다주택자 규제 완화를 이어갈 걸로 전망됩니다.